아이씨야으 따리시와 노스 다시 일단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유TV에서 한국 롤 프로 선수들을 통역하고 있는 내 닉네임 만두라고 합니다. 그 만두 누나라는 닉네임 배경하고 어떻게 된 거하고 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처음 통역할 때 그냥 급하게 다른 통역사분들도 다 닉네임이 먹는 거여서 그냥 대충 그날에 만두를 먹어서 만두라고 지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만두라고 하면 다 시청자분들은 아 무조건 뚱뚱하거나 통통하거나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근데 먹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저랑 조금 이미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중국에도 만두가 있고 이제 한국 만두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 만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껍질이 되게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근데 중국 만두랑 한국 만두 되게 다 맛있어요. 한국 만두는 갈비 만두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만두는 샤오롱버 제일 좋아합니다. 이상형 월드컵 하겠습니다. 칸 VS 도란. 무조건 칸. 왜요? 칸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한 프로 선수이고, 지금까지도 아직 되게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입니다. 롱주 때부터 좋아했었고, 네. 실제로도 만나 뵌 적이 있었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를 못 기억하실 거예요. 네, 계속 응원하는 선수입니다. 칸 선수는. 그러면 너구리 vs 도란. 너구리 vs 도란. 아, 너구리. 아, 너구리 선수랑 되게 방송을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 LCK 없으니까 일단 지금이 중요하니까 도란으로 하겠습니다. 그 해외 축구를 좋아하신다는데 좀 네. 맞는지 하고 좋아하는 팀이 어디예요? 저 사실 축구 1도 몰랐었어요. 근데 친구가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경기를 새벽에 같이 보면서 좀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토트넘을 좋아하고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100억 골을 달성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 도란 선수 사쿠란보 그 열창이 되게 화제였던 거 아세요? 사쿠란보 저 사실 노래를 되게 못하거든요. 목소리는 좋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목소리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냐. 노래하지 말라 많이 말해서 노래는 자신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사쿠란보를 열창해 줄수 있으세요? 네, 사쿠란보 못하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아이시아으 따리시와 노스 다시 아이시아으 따리시 아와세 노소라 도나리 도시 아나타도 아따시 혹시 그 통역하는 거에 되게 화제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쿠란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좀 유튜브로 많이 편집하면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통역 오래 했어요. 최근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량 술이 되게 세시다고 고량주 50도 이하 취급도 안 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실인지? 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잘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상태를 좋아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도란 선수가 뭐 중국에 계실 때 30도짜리 술 마셨는데 뭐 목이 되게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저는 그냥 50도 술도 마실 수는 있다. 이런 뜻이지 잘 마시는 건 아닙니다.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만두님의 그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량은 아 제가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편이라서 주량은 솔직히 중간에 회식하다 보면 중간에 술 깨고 다시 취하고 무한 반복하고 근데 저는 끝까지 갑니다. 회식 끝까지 갑니다. 네. 자신 있는 성대모사는 무엇인가요? 성대모사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스트 선수가 제 내적의 그런 재능을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한 부분이고. 요즘은 칸 선수 성대모사를 연구 중이에요. 그럼 일부만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칸 선수가 딱딱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 네네네네. 그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제 고스트 선수가 최근에 이제 아재 개그로 이제 아재 개그 1인자라고 평가받거든요.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해요.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스트 선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와, 이렇게도 말하시는구나.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1인자, 네, 1인자 가까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도란 선수와 언제 싸울 예정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란 선수 언제 쌀? 아, 이거는 도란 선수가 방송에서도 딜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되게 장난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인 걸 알고 있어서 화나거나 싸울 건 같지 않습니다. 지금 럼블만 하신다고 지금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롬블 하시는 분은 당근님이에요. 아 당근님도 가끔 그 도란 선수 통역도 하시고 쇼메이커 통역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골드 꿈나무 실버로서 다른 실버 유저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일단 저는 지금은 실버 1이지만 예전에 골드 3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골드는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골드는 바로 찍는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하고 주 챔피언은 뭐예요? 포지션은 서포트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르가나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가나 승률이 63%입니다. 통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 워낙 선수들이 줄임말 잘 쓰고 신조어다 그럴 때 힘들 것 같은데 좀 뭐가 좀 힘드세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조금 선수님들이 통역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실 때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스킬 쓰면서 굉장히 효과음을 많이 내시는데 그 효과음을 제가 통역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 줄임말 이런 거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힘든 건 아닌데 가끔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아, 선수님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저는 왠지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도란 선수 방송하실 때도 중간에 잠깐 마이크 끄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또 도란 선수가 계속 만두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갔다는 얘기도 못 하고, 아, 마이크가 끊겼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통역할 때 효과음도 그냥 본인이 효과음 내시면 안 돼요? 아, 어떡해요? 뚜시, 뚜시, 그냥 이렇게요. 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그래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 보면
만두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뭐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제가 커뮤니티 안 하고 SNS도 별로 안 해서 저는 네. 하나도 실감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개인 방송 보더라도 옆에 막 되게 막 많이 뜨던데? 아, 네. 예전에는 잘 모르겠던데 지금 방송하면 만화 만화 이렇게 해주셔서 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팬분들이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할 때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효과음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시는 거예요? 분량이 다 나오나요? 네, 맞아요. 분량이 나오신다고요? 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저는 한 시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봤어요. 근데 다른 칸 순수 하시는 것도 봤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네, 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네, 곧 올라올 겁니다. 네. 또 원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노래나 뭐 개그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노래요? 노래 If You 하겠습니다. 제가 If You 할때 시청자분들이 제일 잘한다고 저에게 비 드래곤이라고 했거든요. 아, 비드래곤. 네. 중국어로 만두가 바우즈여서 네. 비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비 드래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녀가 떠나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고전 부분 되게 잘하는데요. 그대 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자, 사쿠란보. 시간이. 암살 이정재 성대모사요? 지금 바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또 있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성대모사를 잘 하는 편도 아닌데, 방송 때 계속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조를 잘 못해서 고스트 선수 해달라고. 아닌가요? 실명은 좀 아,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네, 그런 선수분이 한분 있었는데, 제가 고조를 잘 못해서 계속 해드렸는데, 방송 때 한두 번 정도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시켜서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면 네. 최숙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하고 뭐 자기가 가장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성대모사가 있나요? 고스트 선수가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그, 내가 임마! 에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이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구멍이 2개지요. 내가 임마! 에이! 누구 서장이랑 임마! 에이! 어저께도, 에이! 같이 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으이! 마! 다 했다! 입니다. 네. 담원 vs KT. 담원입니다. 그러면 통역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선수. 가장 즐거웠던 선수는, 아무래도 제가 칸 선수를 되게 오래 좋아하고 응원해서 칸 선수랑 통역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